매무성 대변인 성명에 접한 저희 심정은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의 감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미제 침략자들은 대대손손 우리 인민들한테 해를 수 있는 재난만 이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에 외무성 그 대변인 성명대로 이 미국놈들한테 우리 핵 정밀 타격을 가해서 구시정자까지 말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사회가 또다시 우리에 대한 제재 결의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녕 우리 인민의 백년 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의 선량한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이름으로 미국 놈들이 아성에 핵 선제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접한 저는 유엔 안전 보상 리사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엔 본부가 미국 땅에 있어서 그런지 미국 놈들이 하라는 대로 미국 놈들이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유엔 본부가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게 되면 세계적인 이전 평화 유지를 세계적인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엔에서 취한 이런 제재 결의안을 단호히 규탄 배격합니다. 우리 일광솔 직장 노동립은 미제와 남선 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좋겠음에 불타했습니다. 우를 죽이는 자들이 갈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마음대로 유린해온 미제와 그 주부들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이 무쇠 중국으로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